뭐 하셔요? 녹즙을 짜려고요. 네. 약초를 채취하고 있거든요. 뭐 했는데 오늘? 요거 환삼덩굴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쓴박이하고요. 우설. 그 다음에 칡순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뜯고 있습니다. 지금 길이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. 길이 저기 푹 빠져갖고 차 못 가더니거든요. 예. 걸어서 예. 마을회관에서 택배 하나 찾아가요. 예, 그러지요. 네. 선생님, 우리 예. 그 녹즙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? 이제 8월 저기 그러니까 녹즙기가 7월 말쯤에 와가지고요. 이제 8월 달부터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했죠. 오늘 예. 오늘 녹즙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. 여기 이제 은박이, 뭐 뽕잎, 이렇게 뭐 질경이 같은 거 무화과 잎도 있고요. 다양하게 이제 오늘 아침에는 달맞이 꽃하고요. 요즘은 그것도 그 꽃도 넣어요. 그 칡꽃, 예. 칡꽃 예. 보라 색깔. 그래서 이게 이거 녹즙만 우리가 먹고서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꽃도 있어야 되고 뿌리도 있어야 골고루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슬 아침에는 우슬하고 그런 꽃까지 다 해서 한번 갈았어요. 그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근은 넣어요. 당근 한 두세 개 정도 넣을까요? 예. 네. 가셔야죠. 네. 아, 참 이거 이제 녹즙을 드시면요 이렇게 우리 몸을 정화할 수 있고요, 우리 몸의 세포를 이렇게 재생할 수가 있거든요. 아주 치유에 있지 않습니까? 탁월하고요. 네. 또 몸을 정화하는 데도 이 녹즙이 굉장히 탁월하죠. 신 선생님, 그래도 이제 우리가 녹즙 먹은 지 이제 5-6일 됐는데, 예. 체중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어요? 체중 변화는 뭐 조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보다도요. 2-3kg 빠졌죠. 예. 그런데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뭐 배고픈 거는 못 느끼겠고요. 에너지도 참 이렇게 좋다 하는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뭐 녹즙기가 있으신 분들은요, 꾸준하게 드시면요. 예, 건강을 관리하는데 아주 좋고, 또 뭐 아프신 분들은 이제 치유하는데 이 녹즙을 사용하시면 아주 최고의 약이랄까요? 근데 저희들이 이제 녹즙기 없을 때는 그 이제 그걸 먹기가 갈아서 먹어도 그 맛이 좀 안 나고 이렇게 불편했었는데,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차를 좀 마셨잖아요. 예. 뜯어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서 먹었는데 녹즙하고는 또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녹즙기가 있으면 이제 100% 이게 원액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믹서기에 갈게 되면 물을 좀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, 이거는 순수한 이제 액기스 그 자체만 먹으니까 아주 신선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지. 안 먹잖아요. 예. 그럼 이제 가기가 이제 좀 쉽지 않아요? 예. 훨씬 간편하니까요. 이게 일단은 좀 이렇게 번잡 쓰는 게 없지요. 뭐 이제 요리하고요, 뭐 준비하는 시간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. 어느 정도 나왔어요?
3분의 2 정도 나왔네요. 오! 끈적끈적끈적해요. 더 담으세요. 두 잔 나왔네, 정확하게. 네. 네. 이제 녹즙 아, 한 잔씩 마시다가 오늘은 두 잔 마셨어요. 아침에 한 번, 저녁 때 한 번 마셔보세요. 아, 굉장히 진합니다. 그리고 당근이 좀 들어가가지고요, 달콤한 맛도 있는데 약주가 있으니까 아주 진해요. 이제 서서히 이제 몸에 이렇게 녹즙이 이제 적응이 되면요, 완전히 이렇게 녹즙만으로 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녹즙이 어느 정도 마셔야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럴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이제 하루에 뭐 각 개인에 따라 틀리는데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드시다가 몸이 좀 안정화되는 거 이제 느낄 때는요, 이제 한 두 번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키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있잖아요. 향이 나거든요. 근데 이거 한 잔 딱 마시면요, 진짜 배불러요. 예.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니까, 더 이상. 예. 생수를 부어서 좀 헹궈 마셔야겠어요. 오늘은 맛있는 녹즙 두 잔 했습니다. 아침에 한 번, 아, 아침이 아니구나. 예. 12시, 점심 12시 한 번, 저녁 때 지금 5시거든요. 오늘 한 번. 뭐 배고프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. 예,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.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예, 내일 뭐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해요, 우리나라에. 이렇게 지금 여기 하동 쪽에 또 조금 이제 피해가요 이렇게 있는데, 저기 화계장터 쪽에는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요. 예. 이렇게 뉴스 보니까. 우리도 지금 못 나가잖아요. 예. 길이 완전 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우리도 차가 못 다녀요. 못 나가고 있어요. 예. 아, 저래 또 날씨 좋아지면 또 막 이렇게 거품 시켜야 되고 또 옷 같은 것도 곰팡이 쓸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잘 그 환기 시키는 걸 잘 해야 되더라고요. 예. 그게 예. 예. 습기를. 네,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동의 승조. 예, 신선생이었습니다. 네. 저기 콩이 데리고 어디 갔다 와요? 택배 찾으러 갔다 오는. 비 질색 팔색에 얘는 비 싫어해. 네. 아이고 콩아, 네. 얼른 들어가라. 라고요? 아, 보건소 가서 몸무게 좀 재려고요. 그래요? 예.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논에는 안 가고 가야지. 몸무게만 재려고? 예. 가요.
57.7. 몸무게가 많이 안 빠지는 거죠?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걱정돼서 지금 나도 따라왔는데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네요. 이번에 그렇게 뭐 물이 이게 네, 물도 그렇고 근데 좀 말리라 하더라고요. 풀도 없는 거죠? 그럼 오늘 그러면 장구꾸러 갈게요. 예, 좀 장구 좀 장구죠? 저기 중간에 풀이 좀 난 것 같은데 아닌가? 벼가 많이 자랐지요. 많이 자랐네요. 우리 벼도 이 정도면 튼실하고 그 풀실을 다 먹었나 봐요. 예. 맞아요. 그죠? 예. 저 이 정도면 잘 자란 거지 뭐. 여기서 아래쪽 놓고 맞아요. 얘네들이 또 바라도 먹고 지난하고 있어요. 어우, 비닐우가 막 떠내려왔다. 그러네. 많이 떠내려왔네. 새끼들이 물살에 지금 떠내려온 기다. 비가 많이 오니까. 맞아요. 여기도 아까 하나 있더라고. 예. 컵 같은 거 있잖아. 일회용 컵 같은 거. 아이고. 빠지네. 물이 깊으니까 그렇지 뭐. 여기도 있어요. 여기도. 물이 많아요. 그리고 꼬랑에 지금 막는 게 맞아요. 이게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. 막아버려. 그 돌 하나 눌러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물살이 너무 세서 오늘 물살 세요. 힘해야 돼요. 확 밀린다. 더 일로 많이 들어와. 비닐로 막아야 돼. 아, 오늘은 정말 이렇게 비가 오고 벌써 3일째인데 뭐 밖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제가 이제 물을 받아놨거든요. 빗물이 많을 때 저는 물 떠다가 하는 그런 청소들은 그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엌하고는 전체 다 했고 이제 이쪽 부분에 창틀에 창문 같은 거 다 뜯어다가 그렇게 해놨고 모기장은 저런 식으로 놓으면 비올 때 한 막바지 기후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너무 비가 많이 와. 이게 가장 잘 닦여, 이런 게. 아주 미세하게 먼지가 잘 닦여요.
오늘 날 이렇게 창틀 청소를 다 끝냈네요. 아, 창틀 4개, 6개. 일단 오늘은 6개만. 어제 한 7, 8개 창틀. 여기는 이제 다 따내가지고요. 유리를 좀 많이 끼워놔가지고. 창틀 많아요. 청소도 이제 좀 마무리하고,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. 어제 그, 눈에 갔더니, 수로에 물이 많이 실려 내려와가지고, 막, 수로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. 비닐 같은 거, 이런 게 쓸려와갖고,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에 있는 벼들은 좀 많이 소실이 됐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 비가 많이 오면 길이 완전히 흙길이가지고 질퍽해가지고 못 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 그치고 조금 물이 좀 스며들 때까지는 토굴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름이라고 해서 이번 여름은, 물에 실려 내려갔네요. 여름도. 조금 뭐 더워봤자 잠깐 반짝 하겠는데. 근데 이 기후의 변화를 알 수 없어서 참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건데,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? 많은 비도 내리고 폭염도 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 소비만 하고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책임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청소 좀 했습니다. 마음이 좀 개운합니다, 대청소하고. 하늘이 빵꾸가 났는지 너무 많이 와서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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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가자 궁아 밥 먹으러 가자. 아, 니도 비 많이 와갖고 놀랬지. 응? 놀랬어 콩이도? 밥 먹어.